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각 당의 우리가 뭐 여당과 야당에 대한 정책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좀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미리 예측을 해보고 예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각 정부가 대표되는 정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벤처 기업들 또는 조선, 철강 업종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것이 그때는 전차군단 또는 차화정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시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자 해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역점을 두면서 상당한 컨텐츠 미디어 쪽이 강세를 보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서 그 정부 정책과 조금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났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또 정부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정책,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든 정책들 우리가 다 알아보기는 힘들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공통되는 정책들을 제가 미리 좀더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책들을 알아야지만 이 종목군들이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정부 정책은 결국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분류를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줄여서 통합당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합당에 대한 정부 정책 자료들인데요. 정책 자료집인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벤처라는 부분입니다. 벤처가 나타나면서 벤처의 뒤에 말 붙는 것이 창업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업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은 그전 정부에서 계속적인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K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벤처 창업가들이나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한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창투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탈 업체들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리가 보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부가 가치화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7 플러스 1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지금은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중심에 대한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서비스업 중심에서 그 시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한 과도기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또는 성숙기를 지나서 좀 쇠퇴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 자, 의료 관광, 컨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및 공유 경제. 자, 요 단어들이 정말 중요한데, 요건 별표 3개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볼 여당에 대한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을 가집니다. 결국, 의료라는 것은 K-바이오를 뜻하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자,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와 엮여서 K-한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교육은 뭐겠어요? 결국 요즘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금융은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은행법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뜻하는 부분이 될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결국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럼 물류라든지 공유 경제는 결국 유통 구조의 혁신이거든요. 유통 혁신을 뜻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획을 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K-바이오나 또는 K-한류, 온라인 교육, 데이터 3법, 유통혁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시세적인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이제 해운 강국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 조선업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글로벌 해운 강국 얘기 나오고요. 이게 야당에 대한 정책 자료집인데, 좀 이따 여당에 대한 정책 자료집도 같이 보실 텐데, 마찬가지로 해운 강국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운 관련해서 1등이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쪽에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카타르에 대한 LNG 운반선도 우리나라 수주가 아니고 중국 쪽이 먼저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이 또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이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컨슈머, 소비자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의 어느 정도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종목군들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중국 관련주들 그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공통적인 정책을 제가 모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좀 더 뭐랄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밑에도 나오지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과 동남아 다수 국가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여기에 있는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인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관광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야당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종목군들이 꾸준한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장도 보시면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자,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많은 시대로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결국에는 간다는 거거든요. 야당 쪽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 가는 방향성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넣어지면 최저임금에 대한 과속 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반적인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속도 자체에 대한 문제지 방향은 맞다는 거죠. 그럼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화가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럼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과정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벤처 투자사를 양성하겠다. 자, 앞서서도 봤죠. 우리가 벤처 창업가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머릿말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벤처 캐피탈, 벤처 창업, K-스타트업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창투사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인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밑에 보시면 초등교육 과정에 교과 과정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창의 수업을 강화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교육에 대한 활성화거든요. 그럼 온라인 교육 쪽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선정하겠다. 이것이 이제 여당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단어적인 부분의 문제지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관련법의 규제로 인해서 드론이라는 큰 글씨, 그 일자리 창출 얘기 나오죠. AI 나오죠. 자, 빅데이터 나옵니다. 자, OTT 나오죠. 자, 결국에 이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 자료집에는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련주가 앞으로도 상당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다음 장도 볼게요. 자, ICT 종사자. 자, ICT. 자,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IT 플러스 ICT를 봐야 된다.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ICT는 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ICT 종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 밑에 보시면 약속이 청년 스타트업 공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K스타트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ICT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덩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규모도 작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이 최근 들어 시세가 나타나고 제가 일전 유튜브에 영상으로 게시를 해드렸던 이유도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재료를 미리 선점하니까 어때요? 상당한 시세가 나면서 30분 100%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영화에 대한 지속적 발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왔어요? 그럼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넘어옵니다. 그럼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 수출이라든지 또는 영화 제작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정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자, 과학기술인을 육성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라이징 스타 산업에 대해서 과학기술 전반적인 부분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같이 야당에 대한 정책을 보셨고 여당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 제조업 혁신 얘기가 나오면서 밑에 글을 보십시오. 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세 가지 먼저 나옵니다. 별표합니다. 3대 신산업 육성 과제라고 했어요. 밑에 팹리스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리스 부정적인 단어 의미니까요. 팹이 시설입니다. 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능형 반도체 그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고단위적인 성능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그리고 미래차 우리가 전기차와 수소차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는 K바이오 그러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뭡니까? K방역이 뜨고 있죠. 자, 이것이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장이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국산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야당 쪽 정책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당 쪽 정책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국산화 관련과 연관되겠죠. 그래서 그런 국산화 관련주들도 지금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스마트 공장 앞서 봤던 것이 공장 자동화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여당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 확대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AI 기반의 제조 데이터 분석 활용이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나오죠. 청년 창업 청년 및 중장년의 창업 성공, 창업 열기를 확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유니콘 기업 얘기가 나오고 성공 창업, 기술 창업에 대한 활성화. 자, 이 부분이 앞서서 봤던 히든 챔피언 만들기, 벤처 창업사 만들기 그거와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투사 관련주 또는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소프트웨어 강구. 앞서서 봤던 것은 뭐였어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ICT, 결국 ICT가 이런 정보 처리 기술을 담당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살려주겠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양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정책이니까 그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시세적인 부분의 추세적 상승을 이루는 겁니다.
인공지능, 앞서 봤던 야당에 대한 정책들은 조금 포괄적인 범위를 담고 있다면 여당에 대한 정책은 좀 더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최근에 로보로보라는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왜 움직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한 시세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송 미디어 앞서 봤죠? 앞서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영화 제작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이 방송 미디어에 대한 똑같은 글로벌 컨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역차별을 개선하겠다.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서주겠다는 컨텐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셔야 되고요. 자, 또 넣어줘. 드론. 드론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로 드론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시티의 미래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테마성 재료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식품. 그럼 지금 보면 일본에서 지금 여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런 수산식품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들, 수산주들도 주가가 아직까지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추세적 부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앞서 봤던 것이 이제 조선업 쪽, 조선업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야당 쪽 정책이었는데, 마찬가지 해운금융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산업을 재건 여건을 조성하겠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경남 표심 어떻게 해서든 양당이 조금 당겨 올리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해운산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통적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런 그 종목군들이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투자 정보를 제가 이제 4대 중점 투자 자료집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섹터군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자립화, 국산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국산화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DNA 플러스 빅3라고 하는데, 자,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여기에 대한 육성 산업, 그럼 여기에 대한 주가들이 추세적 상승을 지금 현재 꾸준히 나타내겠죠. 그럼 전기차가 좋은 이유가 있고 수소차가 바닥을 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마찬가지죠.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K바이오 쉽게 죽지 않죠. 자, 위에 보시면 데이터 네트워크 AI 경제 확산에 대한 가속화.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3법이 현재 통과가 됐고 그만큼 규제 완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 자체가 앞으로도 2020년도에 상당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 자, 혁신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의 기능 미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로 엮일 수 있겠고요. 밑에 창업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에 대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를 4개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선도 산업, 스마트 공장,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자료지까지 같이 한번 보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적인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은 빠지더라도 다시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추세적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느꼈듯이 좋은 종목군들은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더 살아있는, 그리고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군 또는 종목군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주식으로도 반드시 좋은 결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